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넓고 크신 그 사랑 나를 잠옷 삼아주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저처럼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사 세상죄를 사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흘려내쳤네
깊은 생명 가운데 절망과 고통의 세상 깊게 내게 예수님 구원으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만 참 이 몸만 참 죽도록 예수 십자가를 믿어서 내 음식을 얻는구나 그리고 그대에게 하는 것 그대는 저지 않나 예수의 모든 것 그대 음식이 얻는구나 마음속에 영원한 대화 음식이 얻는구나 주 예수와 모든 밖에 그대 흥분을 한다 마음대로 남기든지 그대 십자가 붙을 못한다 예수의 모든 것 그대 의식이 없다 마음 속에 영원히 대단한 의식이 없다 주 예수 다시 그대
주께서 우리를 전하게 보도해 남겨 주의 호열 마마마 그의 찬성이 참보를 나눈 흔적이 주여 사랑하여 주여 주의 피 이루어 주의 호열이 들어있다 내 웃기 주답기 최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인구 비율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심각한 것은 20대, 30대에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청년들이 왜 자살합니까? 청년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도 되지 않고 결혼도 해야 되겠고 배우자를 만나야 되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감에 그들은 선택한 것이 자살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청년들이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저앉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성공의 일을 향해서 달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에스겔이라는 이름 그대로 제목은 한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바빌론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풍지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왕과 함께 많은 신하들과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를 보게 되면 BC 597년에 이 사람은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것으로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는 그발 강가라는 곳에 포로 수용소에 이 사람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포로 수용소에서 기약 없는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성경은 이 고난의 사람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하늘이 열리며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에 사로잡혔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불안의 시대입니다. 하루를 우리가 기약할 수가 없고 보장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방에 눈에 보이지 않는 쥐리밭을 우린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잘못 밟아버리면 터져버리는 이런 위기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특별히 청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는 사업을 한두 번 실패하신 분이 계신지 모릅니다. 가정이 실패하신 분이 계신지 모릅니다. 이혼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 가운데서 대학 입시에서 한두 번 실패한 경험도 있는 자녀들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한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일이 기약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로잡힌 자 중에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여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비전이 있습니다. 누가 그 비전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이 에스겔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에게 특별히 임할 때에 오늘 에스겔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오면서 권능이 옵니다. 권능이 어디 와 있습니까? 우리 머리 위에 권능이 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 말씀 가운데 에스겔 37장을 배경으로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은 이 에스겔이
597년에 포로 잡혀간 후에 그가 11년 후가 지났던 성경은 역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역사를 그 당시 역사를 보게 되면 586년에 에스겔 37장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포로 생활 11년 만에 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의 비전이요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마른 뼈 사건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대로 내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귀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라. 오늘 이 마음을 새기시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씨앗이라 했으니 이 말씀을 내 심령밭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가꾸세요.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가세요. 반드시 싹은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성경은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 37장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골짜기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음침합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늘져 있습니다. 습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데 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골짜기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심히 많다고 하는 말씀은 태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아주 말랐더라 했습니다. 만지면 부서져 버릴 것 같습니다. 언제 이 뼈가 이 골짜기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엄침한 그 골짜기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그늘진 곳에 있는 이 뼈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뼈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족속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마른 뼈 인생이야. 마른 뼈. 뼈다귀는 뼈다귀인데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골짜기, 엄침한 골짜기에 있는 뼈. 그런데 이 뼈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뼈들이 다 말랐고 그리고 하는 말이 소망이 없어졌으니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뼈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이 뼈들이 오늘날 이 민족의 모습인지 모르며 내 가정의 모습인지 모르며 한국교회의 모습인지 모르며 내 모습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마른 뼈 같은 인생입니다. 은혜가 말라버렸습니다. 은혜의 환경은 다 말랐습니다. 가정의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더욱더 정은 깊어져야 하는데 살아갈수록 냉담해지고 냉정히 살아라면 반같이 내 마음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남남처럼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부부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가정을 모습을 돌아보면 다 말라버렸습니다. 은혜도 말랐습니다. 감정도 말랐습니다. 사랑도 말라버렸습니다. 길거리에 요사이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은 지나쳐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모른 척해버립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마른 뼈의 모습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내 심령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강팍해졌습니다. 누가 조금만 나에게 말 한마디만 기분 나쁘게 건네면 내 입에서 터져나가는 소리가 독소리요. 내 입에서 저주의 소리 그침없이 쏟아내버립니다. 교회 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 관계가 동정이 있습니다. 하나 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어도 옆자리에 앉은 성도끼리도 조그만 내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등을 돌려버리는 시대가 오늘 한국의 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말랐습니다. 이 민족이 지금 사회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봐도 웃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숨 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요사이 길에 다니는 사람 얼굴 보면 창백합니다. 얼굴이 전부 무엇인가 우수에 젖어있는 모습입니다.
밝지가 않습니다. 우울합니다. 시대 전체가 지금 우울한 시대입니다.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골짜기의 마름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 말랐고 우리는 다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청년들이요. 왜 자살합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비전의 말씀은 하나님 마름대 되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멸절이 무슨 말입니까?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끝장났다. 내 인생은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끝장내야 돼. 내 인생 여기서 마감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때로는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고 엄독 자살해버리고 몸에다 죽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위기를 만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백성 민족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없어져버린, 상실해버린 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생명이 들어갑니다. 말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할 때, 대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대로 내뱉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말씀을 오늘 주의 종을 입을 통해서 대언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뼈들이 소리를 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뼈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뼈가 소리를 내며 그리고 움직이며, 이 말씀이 에스겔 37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태어날 때에 이 뼈들이 소리가 나며 움직이며, 그리고 뼈들이 서로 입뼈 접뼈가 서로 맞아서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뼈들이 서로 연락하는지라. 서로 연결돼 버립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들이 이 말씀이 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뼈들이 소리를 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말씀이 부딪히는 순간에 소리가 납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가 부패해버렸습니다.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 밖에서 돌을 굴려내라 말씀하시더니 하실 말씀이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주님 말씀이 그들에게 부딪히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부딪힐 때에 죽은 나사로 썩어 시체가 된 부패해버린 이 나사로 몸에 말씀이 부딪힐 때에 이 나사로 살아납니다.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름표 아주 말라버린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대언할 때에 이 말씀을 들 때 뼈가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살아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기쁨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부활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생명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소망의 소리입니다. 꿈의 소리입니다. 말씀이 부딪히니까 생명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이 내 마음에 부패하게 만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마름대 같은 내 삶 속에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게도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생명의 소리, 부활의 소리, 축복의 소리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리가 나며 움직입니다. 이 뼈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움직입니까? 말씀이 부딪히니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뼈들이 사방 흩어진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뼈가 서로 맞아서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뼈들은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뼈들이 반드시 한 곳에 어딘가는 그 뼈가 제자리를 찾아가요.
한 사람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내 가정에 하나님 남편의 자리를 이탈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가정에 남편의 자리로 정확하게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며 우리 교회가 모든 직분자의 자리에서 나는 내 자리를 찾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입뼈 옆뼈가 서로 맞은지라 전부 각자가 주어진 자리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손목뼈가 발목으로 갈 수가 없어요. 손목뼈는 손목뼈에 와야 제 기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내 자리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주셔가지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맞춰주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 은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딘가는 남이 같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 재능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살하고 싶습니까?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 가지고 사십시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오늘 이것은 믿음이기 전에 우리의 사고가 이런 사고를 가지면 반드시 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찾아온 한 사람은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몇 번을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저는 실패했습니다. 자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길래 자녀가 셋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 나이는 52세였습니다. 중소기업 하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이 기업이 번창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쫓기고 있는 몸이었습니다. 몸은 망가져버렸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지 않는다면 일찍 데려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제 전화가 오기를 이분이 지금 이제 내려가는 순간에 자신이 도와줬던 과거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원을 받아서 공장을 가동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마름배 같은 사람들도 전부 하나님 제자리 찾아가게 하시고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생기가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성령이 들어가세요. 언제?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성령께서 임하세요. 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돌아가신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갑니다. 생기가 들어갈 때에 따라서요. 살아서 일어나고 따라서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마름대가 군대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드려야 됩니다. 세상 소리를 들으면 전부가 절망의 소리요 낙심의 소리며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사람 죽이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생명의 소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소리요 이 말씀은 천국의 소리며 이 말씀은 영생의 소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세요.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으니 주여 내 믿음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갈 때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극히 큰 군대를 이루시는데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생기가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신을 그 너희 속에 두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게 하고 하나님 신 누굽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고토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 고토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은 고토는 본향을 말합니다. 너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야. 과거의 모습으로 너 돌아갈 것이야. 영적으로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함께하는 사람은 그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저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주님 십자가 지실 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만 예수님 십자가 밑에 따라왔을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망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가시더니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숨을 내쉬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온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성령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 살려냅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청년들이여 힘을 내세요. 청년들이 없으면 이 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기 전에 민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성령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의지하세요. 그 성령님은 내가 가장 연약하고 어렵군 때로는 나 혼자 울고 있을 때에 성령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분은 위로의 영이세요.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을 소개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나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너 힘으로 안 된다. 너 능력으로 안 돼. 세상에 너 방법으로 너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앞에 평지가 되라.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 다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 낙심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은 안 됩니다. 내 힘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무엇이냐? 그 큰 산 같은 문제들이 무엇이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미각 태산 같은 문제를 앞에 가로막혀서 겹겹이 넘어가도 또 태산 같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버티고 있는 문제 앞에서 너는 왜 잘 좌절하고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하면 너 앞에 있는 큰 산 같은 문제도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 앞에 있는 큰 산 같은 문제들이 다 평지가 되는 성령의 민족,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의 대한민국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인생은 어느 곳이든 어떤 사람이든 고난은 다 있습니다. 이 땅에 평생을 살다간 사람들마다 질병 한 번 안 걸린 사람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의 걱정, 의심, 염려는 내용은 다르고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오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면 건상 같은 문제가 편기가 되는데 성령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빌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말씀하실 때에 그가 머리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종 목표가 머리돌을 내어놓으라고 있습니다. 이 머리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 인생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근상 같은 문제도 다 평지를 만들 텐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머리돌을 내어놓아라. 이 머리돌이 바로 누굽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머리돌은 예수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신다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다면 나는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건 은혜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상 같은 문제가 평기가 될 때 머리털 내어놓아라. 예수가 그 앞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머리털을 내어놓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머리털을 들고 가십시오. 오늘 머리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 앞에 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40장 9절 이하에 요셉 시대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나고 떡 굽는 관원장 죽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사망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은 바로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말이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꿈을 꾸었습니다. 앞에 내 앞에 포도나무. 그랬더니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기를 당신 사흘 만에 살아납니다. 전직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머리에 흰떡 세강줄이가 있고 각종 그 위에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습니다. 당신 죽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누굴까요? 이 사람은 감옥에 와 있습니다. 똑같은 감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아납니까? 어떤 사람은 전직을 회복합니까? 바로 그것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꿈에 보니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말씀 바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환경이 감옥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꿈에 내 비전이 내 앞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 살을 버려요. 그런데 떡이 머리에 있는데 그 위에 각종 식물이 무엇입니까? 떡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적으로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이 있습니다. 그 위에 떡 위에다가 다른 것을 다 얹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각종 구운 식물이라는 것은 복음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떡을 상징하는 주님 몸 위에 얹어놓았습니다. 떡이 가려져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위에 세상 지식 얹어놓았습니다. 예수님 위에 내 방법 얹어놓았습니다. 이 사람 새가 와서 쪼아먹습니다. 이 새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생명을 거둬가 버립니다. 우리 생각에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 방법을 사세요. 내 앞에 포도나무 꿈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곡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면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 3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이룬 이 일이 내가 한 말이 반드시 이룰 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나의 말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도 내가 매듭을 짓는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시작과 나중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절대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향하신 축복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 말씀 비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택함받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세요. 염려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떤 비관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왔으니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나는 너희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 이미 다 세셨다 했습니다. 우리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에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인지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했습니다. 오늘 시간 이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반드시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가 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을 전부 회복시켜냅니다. 큰 군대를 만들어내시는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